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 다루는 주제는 갭과 ABC가 두 종류의 트루스, 참이죠. 그죠? 참을 보증을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죠. 특정한 암호화폐가 진짜 암호화폐인지 가짜인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ABC로 발행된 ABC가 누구로부터, 다른 누군가로부터 ABC를 받았단 말이에요. ABC를 받았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신뢰할 만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 그죠? 그것을 보증하는 방식은 ABC의 각각의 크런시 유닛에 의해서 구성되는 블록체인에 의해서 보증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ABC의 각 유니트들 화폐 단위죠. 그죠? 1, 2, 3, 4, 5, 6, 7, 8, 9에서 뭐 1억까지 뭐 9억 9,900까지 연결되잖아요. 그 각각의 화폐 단위 자체가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이전의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에요. 이전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을 이용해서 어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ABC가 진짜 암호화폐인지 아닌지를 보장할 방안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어떤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거래가 참인지 아닌지를 또 보장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냉장고를 사고 뭐 100립을 지불했다. 그럼 실제 그 냉장고가 100립짜리인지 아닌지를 보증을 한다는 거죠. 그게 갭과 ABC가 보장하는 두 가지 참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화폐,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ABC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돈인지 아니면 위조된 건지, 된 건지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각각의 화폐 단위과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성. 블록체인을 구성하니까 이 암호화폐의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보상하는 게, 두 번째는 어떤 거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래의 진위 여부를 보상 판단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좀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하나를 100립에 구매했단 말이에요. 100립 냉장고 하나와 프리지. 냉장고 한 대를 100립에 구매했다. 이렇게 대차대조표에서 뭐 순서가 거꾸로 되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장부에 이렇게 내가 구매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판매했다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 가고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걸 구매한 경우입니다. 구매했으니까 프리지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고, 그리고 우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립이 빠져나갔으니까 100립만큼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거래가 참이냐? 실제 냉장고를 사고 돈을 지불했는지, 아니면 냉장고 아닌 다른 걸 사고 돈을 지불했는지, 아니면 냉장고가 사실은 50립짜리인데 50립짜리를 100립이라고 내가 했는지 적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웹의 특징입니다. 스페이스 웹의 특징이 나옵니다. 스페이스 웹 자체가 스페이스 웹이죠. 웹은 모든 거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풀 아키텍처입니다. 수풀 아키텍처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하위 수풀부터 최상위 수풀까지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ABC와 갭은
어떤 암호화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방안은 블록체인 방식으로서 제시를 하고, 그죠? 어떤 거래가 진짜 그러한 분식인지 분식 여부를 판단할 방식은 스페이스 웹 알고리즘, 슈퍼아키텍처죠. 슈퍼아키텍처로 제시한다는 거. 슈퍼아키텍처는 오픈에시가 되겠죠. 오픈에시. 두 종류의 기술을 이용해서 각기 다른 형태의 어떤 참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 그 점을, 그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언을 할 만한 내용은 뭐냐니까, 이런 참과 거짓을 판단할 기술적 방안에 있어서 기존의 블록체인 방식, 기존의 비트코인 방식입니다. 코인 등의 방식의 경우에는 마이닝을 이용합니다. 마이닝. 그죠? 그런데 우리 오픈에시 아키텍처의 경우, ABC죠. ABC의 경우에는 마이닝이 아니라 오픈에시를 이용한다는 거죠. 오픈에시는 다른 말로 하면 스플 아키텍처. 그러니까 둘 다 비트코인과 ABC 둘 다 블록체인을 기본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해시체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블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개별 그레이일 경우는 해시체인이 되죠. 해시체인을 구성을 하는데 해시체인과 블록체인의 차이점도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다수의 그래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해시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특정한 형식의 해시죠. 그냥 해시가 아니라 특정한 형식의 해시. 예를 들어서 맨 앞에 10개는 다 제로여야 된다. 그죠? 256비트 해시를 추출하는데 맨 앞에 30개가 제로인 해시를 만들어내야 된다. 등등 특정한 형태의 해시를 추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블록체인 방식이고, 그리고 오픈해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해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래로부터 해시를 추출하여 이것을 연속적인 체인을 구성합니다. 그죠? 하나의 블록을 묶어서 마찬가지로 추출한 다음에 이것도 연속적인 체인을 구성. 그리고 차이점은, 블록체인과 오픈에시의 차이점은 여러 개의 그룹을 묶어서 주기적으로 여러 개의 다수의 거래를 묶어서 주기적으로 연속적인 체인을 구성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거래로부터 해시를 추출하여 실시간으로 연속적인 체인을 구성하느냐, 그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그게 기존에 있는 어떤 블록체인이라고는 비트코인 방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트코인 방식. 비트코인 등의 방식입니다. 이 두 개가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걸 보완합니다.